인사하고 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너무 붙어 앉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 목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괜찮으세요? 너무 작으세요? 좀 더 키워주시는 걸로 하면요. 네, 그럼 이제 배우님께서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지원진 역할을 하는 배우 지원진 신모현입니다. 오늘 그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들이 나오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인사를 짧게 마치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은 답변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서 역할 맡은 배우 임준입니다. 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재밌는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역할을 맡은 배우 박상규입니다. 그냥 주말 오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형 역할을 맡은 배우 최준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약 1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다 들어오셔가지고 좀 다양한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여기는 지금 뭐 다음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님들이나 게스트분들만 가능하시다면 정말 오래도 할 수 있으니 많은 여러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면 좀 길게 좀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주신 분들에게 이제 사인회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 이런 어떤 미끼로 계속 이제 남아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꼭 이제 많은 참여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최승현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수생역을 저는 개봉 때 봤고요. 소위 말하자면 수생역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아, 네. 그 엠포털에 수생역 검색하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다운이 가능하세요. 꼭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스프린터가 좋으셨다면 꼭 한번 좀 다운을 받아서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수색역을 짧게 얘기 드리면 어떤 상암에 그쪽 수색 쪽에 어떤 재개발의 어떤 수산한 풍경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젊은 남 학생들의 어떤 그 뭐 깊이 있는 관계를 좀 다루면서도 섬세한 어떤 감정을 좀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영화인데 이 작품도 좀 어떤 비슷한 궤에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저는 감히 파수꾼이나 그리고 좋은 친구들 같은 어떤 영화와 수생영화를 같이 좀 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어떠실까요? 스프린터는 일단 혹시 거듭해서 보신 분 계세요? 상영이 좀 여러 번이신데 맞아요. 배우님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좀 신기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개봉하기 전에 아리랑 시네센터 그리고 쿠시네마를 통해서 이제 프리미어 상영과 지도를 했고 이렇게 저희 너무 영광스럽게도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더숲을 좀 찾아주셨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개봉은 언제죠, 감독님? 5월 14일. 5월 14일이죠. 그래서 저희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하고 나서 그냥 이제 뭐랄까 게스트분, 저희 관객분들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많이 입소문을 내주셔야 이 영화가 많이 좀 이제 더 붐업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먼저 수생역 이후로 감독님께서 두 번째 영화로 뭐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지나간 일들이 있었겠지만 스프린터라는 작품을 이렇게 좀
뭔가 갈고 닦아서 이렇게 내놓은 어떤 뭐랄까 이 작품이었어야 되는 어떤 이유, 두 번째 작품을 이 작품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어떻게 스프린터를 좀 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행력을 찍고 이제 다른 영화를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이제 좀 길어지다 보면 조금 약간의 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공백기 이런 것에 대한 걸 좀 느끼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영화 좀 특이한 아이템 뭐 이런 걸 찾기보다는 수생력과 비슷한 규모의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규모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과 똑같은 영화를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감독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냥 뭐 달리기에 대한 영화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현수 부분만 있는 영화였어요. 뭔가를 해보려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과정에 대한 영화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현수 부분 이제 정오라든가 준서 부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장편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감독님의 어떤 수생역의 많은 팬이고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 어떤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작품에서 되게 단역으로 나오시지만 강기루 배우님이나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이제 김시현 배우님도 나오게 되는데 감독님이 참 배우보는 눈이 되게 뛰어나다. 미다스의 손이다 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이 배우분들을 좀 꾸려서 이게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냥 난 무조건 이 배우밖에 없었다 이런 뻔한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배우가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은 분위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연출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건 배우 연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우를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배우가 독립영화를 만들고 보는 이유 중에는 새로운 독립영화가 나왔다, 독특한 독립영화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감독이 나왔다, 새로운 배우가 나왔다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어차피 뭐 이런 배우를 캐스팅하지 못할 거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배우를 찾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배우들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돌릴 때 금액은 맞지 않지만 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배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름이 있는 그런 배우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지만 내가 연기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배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연기를 더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을 좀 캐스팅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디션을 거친 배우들은 3차, 4차를 거쳐서 그 나이 때 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오디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면 그렇게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박성희 배우님께서는 사실 저희 극장에서 상영을 못했는데 천사는 바이러스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소위 말해서 유명한 어떤 배우님들을 제치고 주연을 당당하게 따냈던 그런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이제 그 현수의 그런 캐릭터를 좀 맡게 되셨는데 좀 어떤 연유로 감독님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데 일단 박성열 배우님부터 그러면 화답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랑 그 상업영화에서 두 편 호흡을 맞췄던 스태프가 있어요. 여기 스프린터 조감독 민대웅 조역주라고 어제 장가 갔습니다. 축하한다 대화. 장사하는 걸 못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가 다급하게 전화와서
뭐 작은 영화를 하나 하는데 주인공이 펑크가 났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캐스팅을 해야 된다. 어? 시나리오를 보내봐라. 그래서 읽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영화도 그렇고 지금 스프린터의 현수 역할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에이 나를 시키겠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욕심은 나죠. 욕심은 나가지고 감독님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사무실 감독님 사무실 근처로 가서 카페에서 뵙고 왔어요. 너무 욕심은 나지만 제가 뭐 인지도나 뭐 이런 면에서 누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좀 조건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만나 뵈러 갔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급하셔서 그런지 바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하자고 하신다. 그 민대웅 조감독이 연락을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몸 상태가 그때 당시에 되게 해이해져 있는 상태라 근데 육상 영화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내부순환으로 집에 가는 방향에서 전화를 받고 집에 주차를 하고 바로 나와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최준혁 배우님 저는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 털의 이미지가 사실 되게 그 고층에서 어떤 그 이미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털을 미신이 더 약간 젠틀해 보이는 어떤 그중에서 약간 사자 같은 느낌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털을 민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러했는데 사실 최준혁 배우님은 독립영화신에서 이렇게 자주 뵀던 어떤 배우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최준혁 배우님을 어떻게 좀 캐스팅하게 됐는지 이 역에 네, 그 현웅 역에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 독감님이 이제 한분한 분에 대한 캐스팅 과정을 여쭤보셨는데 이게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가 나올 때마다 한 대씩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최준혁 배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영화를 작업을 할 때 학교 후배인데 되게 이제 재밌게 이제 작업을 했던 친구였고 그리고 이전에도 몇번 이제 작업을 이제 하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뭐 스케줄이나 이런 캐릭터나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못했었던 기회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고 준혁이한테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읽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너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배우들 캐스팅을 할 때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독과 배우의 호흡 그리고 감독이랑 저 말고 다른 스태프의 호흡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성일이 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연출부 시작부들하고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좀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준혁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좀 배우들과 스태프들과의 그런 연결고리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최준혁 배우님은 그럼 장편에서는 첫 어떤 작품이었던 건지 필모그래피를 사실 검색해보면 좀 뜨지가 않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작품이 첫 장편 작품이고요. 그 전에 사실 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까지만 이제 짧게 이제 영화나 아니면 단편 영화나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 30대가 돼가면서 이런 연기 쪽으로는 사실 말고 교육 쪽으로 조금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네, 이렇게 하다가 저 솔직히 우연치 않게 이제 수영 감독님께서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요? 네 이렇게 네? 아 진짜요? 네, 사실 그 전에 사실 제가 조금 삐졌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수생역 하는데 별로 안 불러가지고 하나 더 빠짐없이 다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부르더라고요. 작년 처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삐졌어 연락을 그동안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했죠. 그래서 시나리오 이거 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어떤 역할을 주려는지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선생님이니까 전신현 배우님이 한 역할을 줄 줄 알고 기가 막히게 내가 또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형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가지고 사실 뭐든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너리오가 좋잖아요. 작품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님의 남자다운 이미지를 보면 수생역에 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외가 됐을지 참 아쉽다는 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준서 역할의 임지호 배우님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장편 그 저기 독립 영화에서는 사실 처음 뵙기는 했는데 너무 뭐 타이캐스팅이라고 그대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 준서 역할을 여리여리하면서도 또 이제 한번 마음 먹었을 때 또 재밌게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너무 잘 소화해 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연으로 좀 감독님과 이번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말을 안 해봤다 보니까 저는 일단 처음 그 1차는 비대면 오디션을 봤어요. 그게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이 너무 없어서 맨날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만 보다가 그 작은 독립영화들을 계속 해오기는 했는데 처음으로 그런 걸 했어요. 이렇게 10,000원 내면은 프로필 돌려주는 김용땡 캐스팅 디렉터님 계시거든요. 거기다 하고서 아 이게 뭐 되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스프린터라는 작품 비대면 오디션을 한다. 그래서 오디션을 제출을 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아 이거 연락 오겠냐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한 이틀인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빌려가지고 그날 만나기로 한 제 동기한테 급하게 상대방 대사 좀 해줘라 이러고 갔는데 1차가 됐고 2차에 갔을 때 형욱 형이 앉아계셨어요. 제가 정호 역할 오디션을 봤거든요 2차 때. 그래서 아 저분이 형욱 역할을 하시는가 보다 되게 포스가 엄청나셨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그때 오디션 볼 때. 그러고서 또 3차를 봤어요. 근데 그때 3차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를 보시자마자 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하얗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하고 들어가서 한 1시간 동안 대본은 안 읽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안 되나 보다 알고 있었는데 준서를 한번 읽어봐라 1시간 동안 나가서 읽고 왔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준서 대본 읽고 나갈 때 그러고 저도 연락을 빨리 받았던 것 같아요. 나가고 이제 버스 타고 집 가려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네. 배우님 그 형욱이 아니라 정우 혹시 역할에 아니, 제가 정우로 봤는데 아, 형욱 역할로 오디션 상대 대사를 쳐주셨어요. 아, 그 정우 장면. 네네. 감독님께서는 뭐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정우가 아닌 준서를 택하게 되었는데 뭐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뭐 얼굴 색도 있긴 했지만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디션을 볼 때 제가 한 정확한 그림 정도? 계단 바로 눈높이 정도? 조그만 5m, 6m 정도를 이제 떨어져서 보게 돼요. 카메라로 하나를 찍고 그래서 연기에 대한 거는 괜찮다 했어요. 아무래도 전후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만나보자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봤는데 사무실에서는 이제 바로 코앞에서 보잖아요. 코앞에서 보는데 이제 좀 한 5m, 6m 뒤에서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곱이 굉장히 뚜렷했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하얘고 지금 까매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얘어요. 지금도 하얘인데 그때는 좀 하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정호의 이미지보다 너무 꽃미남이었어요. 그래서 아 얘라는 인연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나갈 때 이제 문득 든 게 혹시 준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3, 4명 정도를 이제 대면으로 보기로 했었는데 그
그 중간 사이에 잠깐 이제 그 준서 대본을 주관을 읽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밖에 있던 우리 유튜브 스태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지오가 우리 좀 봤는데 얼굴 한번 봐보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너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고등학생 보상 느낌이 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디션을 받고 그리고 또 되게 잘했고 그리고 또 다리가 풀렸다고 했는데 제가 사무실 앞에 나갈 때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진짜 다리가 풀렸는데 냉장고에 한번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귀엽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쟤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서 같은 거 이거 아 진짜 미소를 그렇죠. 아니 방금 그 감독님께서 이제 사무실 얘기를 하시니까 그 수생역에서 있었던 그 상호의 사무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던. 아주 열악한. 아 네. 기생충에 나온 거죠. 아 한번 꼭 수생역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길 바라고. 저는 전신환 배우님은 사실 거짓말 통해서 처음 봤었어요. 네, 뭐 김고삐 배우님의 절대 밀리지 않는 어떤 그 역할로 좀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너무 또 오랜만에 봐서 너무 또 좋았던 어떤 배우님이셨는데 배우님께서도 간략하게 좀 어떻게 감독님과 좀 작업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을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또 학교 역사까지 얘기하기도 꽤 길어지는데 원래 이제 학교가 연극 영화과였다가 영화과랑 연극과랑 분리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저는 연극과를 다녔었고 감독님은 영화과를 다니셔서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저는 연극만 했었고 이제 감독님은 영화를 하시고 이제 영화를 찍고 이제 준혁이도 저 학교 후배인데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는 걸 알고만 있었지 감독님과의 개인적인 연이 아예 없었다가 오히려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기면서 혼자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영화과 동기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같은 기수인데 자주 보자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언젠가 장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만날 때마다 나중에 한번 같이 하자 했는데 수생역 이런 영화가 들어갈 때는 연락처를 모르셨는지 그거가 좀 보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감독님한테 이메일이 왔고 이제 제가 해외 여행 중이었는데 이제 전화 왔는데 못 받고 카톡으로 이제 시나리오 너한테 맞는 역할이 하나 있어서 보내놨다 읽어봐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읽었는데 진짜 한 번에 읽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나리오였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저 어떤 역할을 생각했는지 그런 거를 배제하고 보는 편이라서 일단 읽고 나서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하고 봤는데 너무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너무 좋은 역할이라 어떤 역할이든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지원 역할 적혀 있어서 너무 재밌겠다 해서 감독님한테 그럼 누가 캐스팅 돼 있냐 하니까 너가 처음이다. 제가 하겠다고 하면 이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든 지금 지원을 받은 상태라 찍긴 찍어야 된다 했는데 일단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거의 1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문제들 때문에 1년을 기다리게 됐고 그러면서 그래 내일도 있고 저일도 있고 들어가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코로나도 오고 있고 코로나 오기 전에 찍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갑자기 캐스팅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되게 순조롭게 다 캐스팅이 되고 마지막 이제 그 성일이 형이 맡았던 현수 역할이 캐스팅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또 안 되나? 그래서 감독님이랑 자주 연락도 하고
했는데 이 성희롱 역할 자체는 연기력도 돼야 되고 몸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성희롱이 기적적으로 환수로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어, 전신환배 형님을 처음 딱 캐스팅한 게 사실인 거죠? 근데 배우님이 알겠습니다. 어, 저희 배우분들 한 분씩 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같이 좀 겸해서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현수 캐릭터를 참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막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고구마 몇 개만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남게 되는 약간 일종의 유행어 같은 느낌은 밥 먹어와 얼른 자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는. 그래서 뭐 물론 뭐랄까 좀 소위 말해서 지금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가장의 어떤 상황이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늙은 어떤 나이에 꿈을 이제 저버리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뭔가 고집을 부린다라고 일단 보일 수 있는 어떤 시점들 때문에 좀 더 이 캐릭터가 뭔가 톤 다운되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배우님은 현수라는 캐릭터를 좀 설계하실 때 좀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감독님과 좀 톤을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나누셨고 어떻게 좀 개진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어, 감독님께서 어, 늘 말씀하셨던 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를 한번 제 가게 제가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지쳐 있거든요. 한번 보러 오셨어요. 보러 오셨는데 관찰을 하시더니 끝나고 어, 형 이대로 오시면 돼요. 지쳐 있는 캐릭터 그대로. 근데 그게 어, 저 사람 뭘 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번은 부부지간에 짜증이 되고 화가 나고 싸움이 됐을 텐데 이게 무뎌지고 무뎌지고 굳은 살이 돼서 그것이 드라이하게 나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둘 다 서로 지쳐있고 한 상태에서는 어떤 화도 분노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뭔가 정적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대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오고 어떤 신경을 거스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지쳐있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아, 예, 막 좀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 예, 이렇게 살거든요. 네, 거기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돼도 되겠는데요. 어, 그 배우님의 사실 그 외양이 되게 좀 말라있다라는 인상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살을 빼신 건지 약간 좀 더 만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감독님이 운동을 오래 하셨어요. 감독님 자체가 조금 몸이 안 올 듯인데 근데 저도 웨이트를 좀 했던 터라 조금 좀 풀어주면 좀 살이 쪄요. 근데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좀 운동 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 있었을 상태에서 감독님을 뵌 거라서 그때 캐스팅되고 바로 차 대놓고 나와서 달렸다고 했는데 많이 뺐습니다. 그때 한 8kg 빼서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마이크 드신 김에 한 관객분께서 현수가 혼자 연습할 때 가슴에 타이머를 메고 달리는데 시간이 어떻게 재지는지 궁금하다. 버튼 언제 누르는지 얘기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누르고 가슴에 대는 거는 그냥 피니시 라인 들어가면서 탁 치려고 누르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좀 약간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관객분들 질문을 최대한 소화하는 걸로 지완 코치는 왜 준서에게 본인을 매번 코치님이라고 지칭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뭐 거미의 부분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 그 관객분 말씀처럼 코치님이라고 약간 본인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대본 그대로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대본 그대로였거든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 안 했었고 코치님이니까 코치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권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느낄 땐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되게 익숙한 그런 부분으로 좀 쓰이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화는 왜 늘 칼퇴를 안 하시고 매번 밤늦게 혼자 연습하는 진술을 발견하고 스스로 정규직 기회를 찾아오시고 칼퇴하시지 당직이셨나요? 이거 되게 날카로운 질문 같은데요. 왜 늘? 요거는 제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배우한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장 논리아지가 있는 역할로 생각이 들어야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 코치를 관두게 되면 준서가 뭐 운동을 관두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가거나 전화신이 하나 나왔는데 그 자리로 옮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여러 군데 전화를 했겠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있었고, 좀 내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이잖아요. 좀 눈치를 보고 있고 먼저 퇴근은 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밤낮 그리고 의상도 선생님을 준비할 때는 좀 댄디하게 입고 나오고, 일상 선사할 때는 챙고 입고 나오고, 교장선생님이 너 정규직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일반 그냥 체육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과목을 국어선생님처럼 입고 나오고 그런 걸로 좀 구분을 굉장히 많이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작품을 보면 연출 방식이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던져놓고 이제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수생력 자꾸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잠이라는 요소가 저는 되게 이상적인 부분이었는데, 방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걸 통해서 뭐 정규직을 어떤 향한 어떤 열정으로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영화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신환 배우님 얘기를 하신 그 김에 저는 그 되게 오랜만에 떠오른 단어였던 것 같아요. 각기라는 춤이 있는데, 처음에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제 엄청난 각기로 이렇게 막 춤을 추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하소라라고 된 건지, 좀 어떻게 좀 딱 정말 절묘하게 딱 노래에 맞춰서 딱 춤을 끊으시던데, 좀 그때를 좀 회고해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원래 시나리오는 없던 장면이고, 그게 갑자기 감독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시지? 근데 갑자기 어떤 새로운 장면이 추가될 것 같다 그래서 뭐지? 달리기를 뛰어야 되나? 그래서 뛰게 되면 실력 뽀록날 것 같은데 그랬는데 했는데 춤을 춰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춤? 어디 춤이 들어가지? 뭐 준서가 이겨서 뭐 춤을 추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초반에 교감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서 춤을 춰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아니 그럼 어떤 춤을 어떻게 춰야 되냐 했더니 뭐 그것도 없다 막 춤 그냥 정말 신이 나서 출 수 있는 춤을 췄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몇 번의 시도 끝에 1차에 저는 오디션을 보고 이 역할이 되진 않았지만 그 춤이 거의 3차, 4차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비대면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감독님이 요거 좋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할 때는 음악도 이 실제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아니라 그 다른 영화 보시면 클럽 장면이나 이런 데 음악 없이 춤추는 그런 사람들처럼 새로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감독님이 이거에 맞게 또 작곡을 직접 또 음악 작업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장면이 빛이 난 것 같습니다. 씁쓸하게도 지화는 그 장면 이후로는 그냥 쾌활한 모습을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엔딩의 그 뒷모습을 같이 이제 겹쳐보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마디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는 준서가 2차에서 코치님을 위해 일부러 살짝 져주는 식으로 생각을 안 해버렸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뭔가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도 하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나 때문에 이분이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분명 할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서가 분명히 그 코치님이 그 안, 그러니까 요즘 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정규직, 비정규직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10대 때는 몰랐거든요. 그때 막 그런 게 엄청 화두에 올랐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달리기 전이었어요. 달리기 전이었고, 그 2차 달리기를 하기 전. 1차가 끝나고, 지환이 그 정규직, 비정규직이 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2차 달리기 직전까지 그 저희 명대사 있죠. 제가 생각하는 1등 명대사로 적었는데, 20초 안에 네 인생이 달렸다. 그 대사를 듣기 전까지가 준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지환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달릴 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었던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영화 진짜 대사 좋은 것 같아요. 그 예고편 지금 만들어진 예고편 봐도 그 딱 대사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영화의 어떤 함의들을 딱 이제 머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았던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최균혁 배우님께서 연기한 형욱도 정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놈을 제자로 데리고 있었어요 쭈쭈쭈 하지만 바로 이제 똑같은 어떤 그 범죄의 길로, 그러니까 용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길로 좀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전담 코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되게 달콤한 했을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이 코치의 약간 뚝심으로는 그거를 또 이렇게 뭔가 재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결국 타협을 하고 그거를 같이 가게 되는 그 어떤 생각에 대해서 혹시 배우님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제 자신을 비추어 봤었을 때 사실 그런 걸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이제 이런 배우가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달콤한 것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저로서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눈치를, 거기에서 보이는 형욱의 모습을 보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사실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게 대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저는 약간 거기에다가 심어주려고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하게, 특히 정호를 만났을 때는 더 뭔가 어색하고, 근데 아닌 척 하는 거죠. 끊임없이 아닌 척을 하는데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진짜로 원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가 나한테 그러한 제안을 해주기를 원하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내 자리가 되게 위태롭지는 않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아닌 척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척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너 그거 어떻게 안 걸렸어? 대사가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안 들렸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했었을 때는 이미 저는 이미 넘어가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저는 더 정호한테 사실은 매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네, 그 마지막에 차 안에서 이제 어떻게 정우 같은 선수가 그럴 수 있죠라고 얘기할 때도 약간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세뇌되어서 이제 그쪽 길로 빠지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차원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렸고요. 대우님 그 마이크 드신 김에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자면 2차 시합 때 이제 청욱을 만났을 때 다 이제 선배, 청욱은 선배인 거잖아요. 나중에 네. 코치들이. 근데 너무 웃긴 게 다 뭔가 인사를 하면 몸을 풀어야 된다고 다 피해버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마치. 그래서 저분이 한때 선배였을 때 어떤 느낌이실까 상상해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어떠실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눈치를 많이 보는 제품이 이렇게 되게 겉보기에는 세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좀 그런 거였잖아요. 선배들 중에서. 굳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막 있으면은 뭔만 하는지도 모르고 TMI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보여지면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 배우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러한 모습이 잘 비춰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 풀렸다고 하고 그래 하는데 되게 씁쓸하게 느껴져요. 도미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좀 재밌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승자는 박인규 선수가 아닐까, 넘버 2에 해당되는 박인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에서도 2등, 2차에서도 2등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약간 좀 잔혹하다. 2위를 좀 그 중에 보이지 않는 박인규 선수를 내리고 이제 그 박상혁 배우님께서 연기한 그 현수를 올리거나 하는 것도 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2위를 그렇게 좀 딱 비워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이유가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들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1차 순위랑 2차 순위는 1등부터 4등까지 변하지 않을까.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되게 조금만 하면 이제 현수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이게 육성용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꼴등이었던 친구가 무겁적으로 1등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룰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게 좀 육성용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과 좀 많이 좀 가까운 영화겠다 그런 생각이 좀 되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35살이 늙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아까 단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불편을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상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성민 배우님께서 그 두 번째 도시락을 먹을 때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도시락을 먹는 장면과 그대로 대치가 되잖아요. 근데 달랐던 건 뭐 거기 개미가 두 번째에 껴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앞에 그 풀밭에서 축구를 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오묘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래에 사라지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약간 그 경기를 앞둔 현수의 약간 어떤 압박에 대한 게 판타지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 박상대 의원님께서 어떤 좀 얘기를 듣고 좀 연기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조금 정적이고 동적인 그 화면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하셔서 그날 찍은 건데 그 앞에서 축구하는 친구들이 스태프들이거든요. 스태프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감독님. 뭐랄까 현수와 지연의 부분만 말씀드리면 운동 이 세 팀의 운동 공간이나 훈련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장이긴 한데 사방이 막혀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야만 현수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운동을 한다라는 걸 누군가한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두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초반에 선정을 했었고 지연이 도어를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강이 있는 넓은 공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헬스장이 나가고 그러면서 변화된 공간 그리고 축구 장면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있지만 1차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도 없네, 좀 조용하네 라는 좀 공간의 변화를 두려고 했었고, 덧붙여서 이제 준서랑 이제 지원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운동장이지만 그 언덕 위에 있는 학교여서 그냥 지나다녀도 내가 아무리 혼자서 운동을 하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제 운동하네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스탠드 위에 있는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호 같은 경우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공간을 찾자, 그리고 운동을 하는 종류도 좀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헬스장과 실내 트랙을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차별점을 전반 1막, 2막, 3막, 그리고 전반 후반을 따지면 2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좀 방식들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의상도 마찬가지고, 현수 의상도 변해요. 처음에 검은 옷 입고 뛰는데 지연이 도와주면서 의상도 좀 밝아지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원과 그 공민정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지원과 함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기죠 지원이 그리고 처음에 딱 한 번 웃었던 것처럼 성일 배우님도 딱 한 번 웃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변화가 지원을 통해서 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관객분께서는 준서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할지 지원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중요할지 도저히 고를 수가 없다. 어려운 난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호가 본인의 코치님께 양문 사건 무마하려고 오피할 때 한 말처럼 준서도 국가대표 되면 전속 코치로 지연을 추천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줬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분들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해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영화를 쓸 때부터 좀 우리들이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딱 한 번이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취직을 준비하더라도 열 번 떨어지고 한 번 딱 되면 끝나는 거고,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이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으면 그냥 딱 떨어지고 어떤 학생들만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그런 고난이 지원에게는 우리 일상상 좀 되게 알게 모르게 자극도 아닌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닮은 모습이지 않을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호 캐릭터에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되게 미울 수 있는 캐릭터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어떤 범법의 행위까지 가게 되지만 운동을 하는 모습에 신을 넣은 것들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도 정말 뭐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던 어떤 마음,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좀 어떤 그런 그 어떤 인서트들을 좀 넣은 게 되게 좋았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신원 배우님께 지원에 대해서 뒷모습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화에서 지환의 뒷모습이 저는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도 뒷모습으로 하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준서에게 이제 욕을 들어먹을 때도 이제 뒷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뒷모습이 나오면서 영화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좀 혹시 어떠셨어요? 제가 그 뒷모습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지만,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님 연기를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셨거나, 네, 그냥 걸어서 가셨던 건지, 제가 너무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본 건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괜찮아서 쓰신 거 아닌지. 그 뒷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얼굴 표정도 안 드러나고, 많은 영화에서도 그런 뒷모습들, 피부적인 이런, 그런 장면들 많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감정이 오히려 더 보는 사람들이 더 상상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무슨 표정을 지었지? 마지막 표정 마지막 그 이제 준서랑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
다들 뭐 울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되게 환하게 갔다고 생각하고 되게 환하게 너무 너도 나랑 똑같은 길을 걸어봐라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훌훌 털면서 가지 않았을까 였고 그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촬영하기 전에 이제 시나리오 읽었을 때 생각했을 때랑 실제 또 리허설을 하면서 했을 때 생각했을 때랑 또 촬영장에서도 생각했을 때랑 또 끝나고 나서 영화로 갔을 때 생각했을 때랑 다 너무 달랐고 이게 뭐 결과가 바뀐다고 해서 뭐 이제 뭐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그냥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뒷모습을 되게 좋아서 그래서 더 좋지 않았나 그 생각도 그쵸 집안은 어쨌든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기로와 또 어쨌든 제자를 또 계속 케어해야 되는 어떤 그 기로에서 저는 그 어떤 중심을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님 어떤 연기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뒷모습이 약간 말해주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어떤 맥락을 통해서 되게 많이 진하게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뒷모습을 좀 창착해서 좀 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이 계속 쌓여가지고 빨리 소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3반전 경기에 나가는 순간 정우가 자연스럽게 자기 백을 형욱 코치님한테 들으라고 넘기는 장면이 굉장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이제 형욱도 자신을 공범이 됐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점차 이제 뭔가 뭐랄까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우리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묘사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선수들의 번호는 어떻게 부여했나요? 특히 정우에게 붙은 77번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라는 좀 생각에 좀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부여받으셨나요? 배우님도 혹시 기억나시는 곳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박상경 혹시 등번호에 대해서 그러면 촬영장에서 그냥 감독님이 아마 생각을 아 감독님께서 의미가 있으신 거죠? 그게 몇 개 그 선발전에 실제 순위에 들어온 선수들의 번호를 한번 봤어요. 그걸 보고 이 번호가 어울리겠다. 이 머리가 어울리겠다. 이상이 어울리겠다. 그런 건 다 짰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는 그때 두 개 대회였나 세 개 대회였나를 좀 봤었어요. 77번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 그거를 그 번호가 또 어떤 치려고 하는 뭐 약간 그 어떤 육한 선수가 있는데 그 번호 99번도 쓰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번호가 있었어요. 33번도 있고 근데 뭘 할까 하다가 1번, 2번, 3번, 4번, 4번 이게 아니라 좀 두 자리 맞는 거를 그때 골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들 그런 거를 골라와서 최종적으로 번호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또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번호 주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보통 육상을 다룬다라고 하면 되게 다이나믹하게 찍거나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질 수 있는데 되게 담백하게 찍었다는 어떤 육상신들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선수가 뛸 때 이제 정면에서 잡는 어떤 것들은 되게 좀 뭔가 묵직하게 좀 잡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 10초 때에 주파하는 선수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 성일 배우님이나 지호 배우님께서는 그게 되게 부담일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좀 제대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지호 배우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용어 같은 것도 많잖아요. 목사님 그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왜냐면 저희는 실제로 훈련을 하면서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근데 그 파워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 물론 그렇게 짧진 않았지만 십몇 년의 내공을 한 번에 따라갈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촬영한 거, 이렇게 촬영을 보는데 좀 실제 육상 경기 방송 화면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그러셨어요. 딱 보시더니 아, 너무 느리다. 다들 힘을 내서 달려야 된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서로의 순위를 계속 지키고 막 누가 앞지르고 이런 약속들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빨리 달리면은 뒷사람이 날 앞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오히려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들이니까 표정과 액팅과 합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은 많이 달린 끝에 원했던 장면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혜 배우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네, 뭐 저는 아 진짜 너무 아쉽죠. 시간이 좀 있었다면 좀 훈련도 많이 하고 해서 기록은 안 나오더라도 자세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근데 촬영 내려가서 중간에 예천에서 찍는데 천변에서 찍는 그 천변에서 달리는 공민정 씨가 이렇게 기록 쳐주고 천변에서 달릴 때 그때 조금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어놓은 거 보고 이제 좀 자세가 좀 나옵니다. 코치님들도 좋아요 막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하고 촬영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그리고 우리 지호 배우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팀에서 그 배우들 중에 선수들 중에 제일 잘 달리는 친구가 아마 2번이었을 거예요. 그 영태 김영택 배우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잘 달려서 그리고 다들 다 잘 달려요. 아니 애들이 진짜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마장에서 주로 게이트 열리기 전에 말들이 게이트 딱 열리면 진짜 흥분을 확 뛰어나거든요. 제가 경마장에서 말을 달려봐서 아는데 진짜 애들이 너무 흥분해 있어요. 근데 그 레이스에서 애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이렇게 짰어요. 자 30m 걸어가자. 100m인데 자 걸어가면서 이걸 맞췄어요. 자 여기서 네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너가 나가. 자 여기서 내 앞에 나가면 안 돼. 형이 제일 형이잖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완성된 장면입니다. 그게 뭐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천변에서 뛰는 배우님의 그 스피드가 가장 강력해 보였던 느낌이 좀 나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뭔가 발음이 됐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촬영 그 어떤 육상신에 대한 촬영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담백하게 찍거나 혹은 뭐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그렇게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주안점을 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육상 장면 같은 경우엔 그 배우들의 그 에피소드 컷과 좀 연관되게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 같은 경우에는 첫 등장부터 조금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조금 뭐 버스 신도 그렇고 아침 신도 그렇고 달리는 신도 그렇고 조금씩 길게 보여줘요. 일반 그게 준서나 정오로 넘어갔으면 그냥 2초 3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수 컷은 앞부분에 거의 한 5초, 10초? 육상 장면도 그렇게 좀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들이 보는 그런 산뜻한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 타이즈로 똑같이 정석대로 좀 가고요. 그리고 정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뭐랄까 그 명언 대비를 좀 많이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컷도 아래에서 좀 찍는 컷, 위에서 찍는 컷 이런 컷들을 좀 많이 두고 혹시 사이드로 빠진다면 컷이 카메라가 좀 최대한 나오거나 이런 데 붙게 그렇게 이제 컷도 좀 많이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상 장면도 이 캐릭터별로 좀 차이를 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2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두 배속으로 보여주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욱의 어떤 부분 중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씁쓸했던 부분은 사실 그 뭐랄까요? 정우가 그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현수가 올라가게 되는 사실 상황이 되게 되는 건데
그 아내인 지연이 찾아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뻔뻔하게 이제 3등 뭐 됐었으면 이제 뭐 저기 뭐야 국가대표가 됐을 텐데 라는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동화돼버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떠세요? 그때 좀 연기를 하셨을 때 그게 되게 뻔뻔해 보이면서도 예, 좀 애매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의 기억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배우는? 사실 저는 그 장면이 그 장면 할 때 제일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장면이에요. 좀 이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장면은 저는 저 황구석에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 발표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나와서까지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그게 이제 랜덤으로 발표가 되니까 막 이제 설마 설마 이렇게 하지만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이제 하도 이제 거짓말 많이 해서 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최대한 이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에 있어서 이제 뻔뻔해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찰나의 그 감독까지 딱 왔었을 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이 좀 안 나왔는데 하고 인상 하셔서 하시 아무튼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넣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말씀하신 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개봉하고 영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진다면 이런 어떤 컷들도 좀 한번 좀 공개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관객분들 빨리 소화를 하겠습니다. 지원은 다시 선수 시절로 돌아간다면 선수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걸 선택할지 아니면 더 빨리 포기할지 준수를 보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그 저는 고맙다라고 한 부분이 되게 힌트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전신환 배우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참, 참 이 캐릭터가 지금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사실 제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운동 선수들 이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 젊은 시기 딱 그 꺾이기 전까지 그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뭐 실력만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내고 어떻게 거기서 은퇴를 빨리 결정을 해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그거를 선택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원은 되게 빨리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저랬을까? 평소 전신환이라는 사람은 이 포기라는 걸 잘 몰라서 지금까지 배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포기라는 거를 굉장히 빨리 하고 거기서 또 행복한 모습을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맞는 걸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더 빠른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더 나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게 지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좀 더 해보지 않았을까요? 해보지 않았을까요? 현수가 이미 너무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고 오히려 저라는 사람은 현수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주변에 이제 동기들이나 선배, 후배들 중에 연기 빨리 포기하고 뭐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잠깐 멈추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엄청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참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자체가 온전히 포기했을까 아니면 다시 또 돌아올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지원은 다시 돌아가도 빠른 포기와 빠른 이제 준성 같은 친구들 만나서 뭔가 그 새로운 행위를 통해 뭔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현실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결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게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지환이 얘기하는 이제 그 저 준서에게도 얘기하게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이대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록이 좋지 않더라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갖고 했다라고 하면 뭐 그걸 깔끔하게 포기하고 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도 뭐 약간 성일의 어떤 성일 배우님이 보여주신 그 캐릭터와는 좀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것 자체도 또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빠르게 또 관객분들 질문을 소개하자면 선수는 본인이 빛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지 코치나 가장으로서 서포트를 하는 건 죽어도 싫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수가 달리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취업전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후배를 양성하는 코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차 안에서의 그 눈물이 정말 정말 다 해봤다라는 어떤 걸로도 좀 익혀지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상현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누구나 이게 체력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전진환 배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에서 좀 많이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연기 생활이 육상으로 따졌을 때는 뭐 어렸을 때 조금 주목받았을 때 그때 아 나도 뭔가 대한민국 탑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벌써 40대 중반에 들어섰고 지금은 숨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 끊어질 때까지 연기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연기라는 것은 제가 살면 살수록 저의 어떤 연기의 캐비넷에 하나하나 파일이 꽂히거든요. 그런 연기 재료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수는 이제 한계점에 부딪혔는데 만약에 지금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죠. 지금 아직은 이별할 때가 아니다. 나는 그 10초 안에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는 한 번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도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정호가 잘못됐을 때 운 좋게 또 하나 땜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똑같이 처자식을 위해서 교육자로서 또 어떤 연륜에 쌓여가면서 자기의 삶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영화 아까 그 전신환 배우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들의 스쿼드를 다 감독님께서 혹시 모두 작곡하신 건가요? 예. 특히 그 예고편에 나오는 그 메인 타이틀곡이라고 해야 될지 그 스코어는 진짜 딱 이 영화 저도 사실 그 스코어를 듣고 이 영화에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정말 캐릭터들을 묶어내는 어떤 되게 좋은 작곡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관객분께서는 감독님께서 음악 작업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는데 작곡 공부는 따로 하셨냐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따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해야 돼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 때부터 단편 영화 작업을 하고 이럴 때 연출에 되게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만 음악까지 연출의 범위까지 이제 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촬영이나 조명이나 뭐 연기나 배우 캐스팅이나 스텝 뿌리는 거나 이런 것까지 연출로 범위로 들어온다면 이런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만들 때부터 아 음악은 내가 한번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피아노를 배운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해도와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려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 전부터 한 1년 정도는 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면서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음악 감독님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 감독님과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영화에서는 뭔가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모습도 제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공부하신 것 치고는 너무 저는 곡이 잘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거의 질문들 제가 소개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4일 개봉이니까 그 이후에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5월 24일에 개봉하니까 그때 또 많은 어떤 얘기들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괜찮은 좀 영화들이 많이 드물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많은 어떤 때에 프린터의 어떤 캐릭터들의 뭐 일종의 초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한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맹렬히 뛰어가는 어떤 것들이 한 캐릭터마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어떤 좀 감흥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영화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기 최진혁 배우님부터 좀 스프린터를 좀 어떻게 그 관객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소개 얘기 뭐 그런 걸로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계획 이 두 개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후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배우님 뭐지? 이게 이제 영화 제목처럼 스프린터 자체로 이제 봐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볼 수 있는 일들 그거를 같이 공감해 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친근감 있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지만 이제 더 이제 열심히 배우 활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살도 열심히 빼고 운동도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아까 저 관객분 중에 누가 써놓으셨는데 뭔가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시작과 최고의 지점과 마지막을 보는 듯하다. 저 또한 그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세 명의 분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 스핑크스 수수께끼가 좀 떠올랐는데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인간인데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짠하게 오면서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스프린터는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하는 영화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뭐 공연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 주에 끝이 납니다. 뭐 다행히도 끝이 날 때면 되게 헛헛하고 조금 뭔가 좀 우울감이 없는데 다행히도 이제 또 스프린터가 개봉해서 또 뭔가 좀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떡볶이도 열심히 뽑고 아 저 떡볶이 집합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여기 오세요. 네 그렇게 다시금 일상을 살아내는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프린터는 육상 선수들 뭐 준서나 현수나 저 같은 경우는 10초 오면 그게 결정이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시험 한번 보려고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선수들은 훈련하고 뭐 취준생은 면접 준비를 하고 그래서 모두의 얘기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여름에 땀은 저희가 흘릴 테니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이열치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 자행시요 스 스크린터 프 하하하 린 인간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구나 터 터질 것이다 준비했네 오늘은 요즘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사행시 요정입니다 자 개봉 때까지도 하나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 해주셨으면 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스프린터 개봉 앞두고 있고 구미호전 1938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잔혹한 경무국 순서로 나옵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프린터라는 영화는 뭐 다들 뭐 달리기 영화라는 걸 아시겠지만 여기 봐주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끝맺음을 맺고 새로운 거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직종을 가지신 분들한테 다 각자의 그냥 모습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나는 몇 번 내일일까, 나는 어떤 선수일까 이런 점을 이제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자의 삶에서 이제 안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얼마나 이제 자기 일에 이제 열정이 가득하고 하다면 그런 이제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서 그런 모습은 이제 해볼 수 있지만 문득 드는 생각은 뭐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겠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진짜 직진하는 그런 뜨거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봉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실 것 같은데 입소문 또 보신 그대로 입소문 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개봉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관객들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그 개봉하고 나서 많이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고 즐겁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프린터는 뭐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언제부턴가 영화라는 게 드라마랑 다르게 뭔가를 되게 심오해야 되고 뭔가 그런 걸로 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깝고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 영화 봤는데 재미있다 재미없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영화니까 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뭐 몇몇 그런 예술 영화 극장이랑 뭐 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이렇게 메인 시간대의 첫 주 정도는 좋은 시간대에 개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영화 개봉 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과 이제 관객분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이제 이런 자리 있으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개봉 때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이런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끝나고 사인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